반갑습니다. 국민진료실 오늘의 강의 진행을 맡은 권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백내장에 관하여 자세히 또 설명과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진 상태로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린 것처럼 시력이 뿌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화 과정에 따라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외선 노출의 증가로 30대, 40대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눈의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눈의 형태에서는 시력이 잘 보이게 되고 시력 저하나 흐림 현상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백내장이 발병된 눈입니다. 보시듯이 수정체 부분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는 부분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내장이 진행되는 경우 시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달무리 현상이 생기거나 아주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백내장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현상에 의한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선천성 또는 외상성 또는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와 약물의 운함료 그리고 자외선 노출에 의한 직업적인 원인도 백내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구 자체에 다른 질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안구의 형태에서는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뒤 망막에 상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성인, 어른까지 건강하게 아주 선명하게 사물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백내장이 온 눈의 경우 정상적으로 빛이 각막을 통과한 뒤 수정체를 통과할 때 빛이 산란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사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빛번짐, 빛의 산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백내장이 발생된 눈에서는 사물을 인식할 때 아주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사물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백내장 초기인 분들의 경우 명확하게 시력 저하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아주 피곤한 상태이거나 그리고 건조증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력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백내장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물이 제법 뿌옇게 보여 생활하시는데까지 불편감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은 예전에는 가까운 거리를 볼때 돋보기를 썼었는데 오히려 시력이 좋아져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력은 근거리 시력이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보이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노인의 경우 멀리는 상당히 시력이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근거리는 시력이 오히려 향상되어 있는 그런 역전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말기가 되면 거의 사물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시력판조차 읽지 못하게 되고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백내장이 심해질 경우 녹내장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 또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잘 찾기 힘든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백내장 증세로 찾아왔을 때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말기 백내장 현상을 간혹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백내장의 성숙, 과숙 백내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수정체에 혼탁이 심해지게 되고 그 혼탁 반응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더욱 흐리게 그리고 색깔이 백색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정체의 피질 부분이 수분을 흡수하여 용적이 증대되는 팽대백내장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백내장이 진행된 경우 더욱더 백내장 피질 부위가 성숙하게 되고 이 성숙의 의미는 더욱더 색깔이 갈색으로 진하게 변해져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백내장이 진행되는 경우 과숙 백내장으로 피질 부분이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 액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백내장이 더욱더 진행이 되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압이 증가되어 통증, 안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백내장 수술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단계까지 백내장이 진행되기 전에 안과 진료를 보시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적인 노인성 변화가 아닌 외상으로 생기는 백내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변화로 생기는 백내장과는 달리 외상성 백내장은 젊은 층에서 그리고 단안에 백내장이 흔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처음 외상을 경험했을 때 곧바로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눈에 수상당한 눈이 수개월이 지나거나 하게 되면 백내장의 피질 변화뿐만 아니라 백내장을 싸고 있는 전낭, 후낭의 혼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고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외상 시 상당히 충격이 큰 외상을 당한 경우 수정체 파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체의 단백질이 급속도로 눈 안구 뒤쪽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성으로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급성으로 안압이 상승되어 안통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백내장이 앞서 설명드린 수개월 지나서 백내장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아주 빠른 시기에 백내장이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수정체 속에 이물질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유리, 플라스틱 등은 비교적 무해한 물질에 속하지만 구리, 철조각 등은 오히려 눈 속에서 급성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 외 방사선, 고압전기, 적외선 등이 외상성 백내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백내장의 초기에 해당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 부분의 바깥 테두리 쪽에 흰색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심부까지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장소 이동이 생길 때 눈부심 현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앞쪽에 피질부에 백내장이 진행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시력이 빨리 저하되게 되고 눈부심 현상 또한 앞서 초기에 발생되는 피질형 백내장보다 시력 저하와 눈부심 현상을 빨리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백내장이 중기에 진행된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질 부위가 바깥쪽 수정체의 테두리 쪽뿐만 아니라 중심부까지 온탁 반응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력을 측정해 보면 시력 저하가 훨씬 진행되어 있으며 눈부심 현상 또한 아주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또한 네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과는 달리 반대로 수정체 혼탁이 뒤쪽부터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질병과 연관된 백내장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쪽에 생긴 중심부에 생긴 피질형 백내장과 비슷한 형태로 시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으며 빛번짐 또한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흔하게 백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열반 또는 익상편으로 불리우는 질환인데 원인은 자외선, 먼지, 바람 등이 많은 곳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재발률은 10%에서 3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백내장이 아니냐고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조금 전 백내장 여러 가지 사진으로 종합해 보건데 눈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고 또한 이 산동에서 정밀검사로 백내장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눈 바깥쪽에 이런 조직, 검열반, 익상편 조직 등이 관찰될 때는 백내장이 아니라 눈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검열반 또는 익상편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내장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검사 전 사진, 동공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내장이 수정체에 테두리 쪽으로 진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 정밀검사 후 산동시키기 전에는 백내장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환자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산동을 시켜서 정밀검사 후 수정체를 면밀히 관찰할 수가 있고 수정체 테두리 부분에 이미 회백색으로 백내장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치료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약이나 점안액 등은 초기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진행된 백내장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정상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혼탁 반응이 발생된 경우, 이 혼탁된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려지면 초음파 백내장 장비를 이용하여 혼탁된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 수정체 낙내 정확하게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줍니다. 후에 시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절개창을 이용해서 각막을 절개하게 됩니다. 또한 점탐 물질을 사용해서 백내장 안구를 충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백내장의 전낭을 날카로운 바늘을 이용해서 CCC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CCC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며 아주 원형으로 절개되어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과정입니다. 자, 전낭 절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액으로 피질 부위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백내장의 제일 중요한 수정체 유화술에 용이하게 돕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정체 유화술 장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수정체 피질과 액을 흡입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하게 안구 내 압력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구 내 압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수정체 낭이 파열되거나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수정체 유화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수정체 유화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다른 안구 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수정체 피질과 액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체 유화술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잔존 수정체 낭,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정체 백내장 수정체가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사라지고 나니 투명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낭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수정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수정체 낭 속으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삽입 전 한 번 더 충전 물질로 채워주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아주 조심스럽게 낭 내에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수정체는 인체 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삽입 후 염증 반응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충전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물질을 제거한 뒤 BSS, 생체 친화성 수액으로 그 자리를 다시 보충해 줍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은 미세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봉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절개 부위는 소화술을 이용해서 밀봉되도록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혈 부위 또한 아주 최소로 진행될 수가 있으며 거의 출혈이 발생되지 않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수술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술, 백내장 수술 장비가 중요하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초음파 수정체의 유화술은 안구내에서 초음파 유화장치로 백내장으로 변화된 수정체를 잘게 분쇄하여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내장 수정체가 유화되어 흡입된 경우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절개를 아주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장비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경우 그 백내장 장비의 직경이 더욱 가늘어지고 미세해지고 환자에게 덜 침습적이고 회복 또한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수술 후 난시 변화가 적고 시력의 회복이 아주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렌즈의 보급으로 더욱더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비구면 렌즈의 사용이라든지 다초점 인공수정의 사용 등으로 더욱더 시력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또한 단초점 렌즈이지만 난시 치료용 토릭 렌즈가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 돋보기 기능을 가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으며 여기에 또한 난시 기능이 포함된 다초점 난시 치료용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렌즈 모두 다 백내장 치료에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안치료, 근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안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렌즈는 멀티포컬, 다초점 기능이 포함되어져야지만 노안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공수정체 렌즈는 원거리 시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제외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 시력은 좋아지지만 근거리 시력은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돋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 난시, 수술 전에 난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경우는 단초점, 다초점 구분과 별도로 난시 기능이 추가된 인공수정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의 실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단초점 렌즈의 사진이며 두 번째 사진은 단초점이긴 하지만 난시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여기 미세한 점선이 난시의 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진입니다. 네 번째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진이지만 역시 난시 기능이 초과되어 미세한 점상으로 축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은 흔히 노안 치료 수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돋보기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부터 원거리, 먼 거리까지 잘 보일 수가 있으며 백내장 수술하기 전 노안으로 불편한 습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드는 돋보기를 착용하거나 다초점 안경을 구입하는 비용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나이가 많이 들어 노안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술 비용이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수술 후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이란 백내장 수술 후 남아있는 수정체낭에 혼탁이 발생된 것을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시력이 떨어졌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백내장이 재발된 것은 아니고 후발성 백내장의 증상이 발현되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백내장 발생과 비슷하지만 백내장의 재발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백내장과 별개의 진환이며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발성 백내장 레이저 치료로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어 있지만 인공수정체를 거의 덮고 있는 후발성 백내장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또한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어 있지만 인공수정체를 거의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후발성 백내장 낙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욱더 정밀하게 청색광으로 후발성 백내장 낙내 사진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흔하게 듣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 전 후 받으러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경이나 돋보기는 안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 후 안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안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약 70% 정도에서 생기며 다른 안경 없이는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경이 필요하며 또한 원거리 시력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거리 시력이 불편한 경우는 다초점 안경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근시나 난시가 남아서 안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나 시력이 안정된 후 안경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유사한 근시나 난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안정적으로 눈에 적합되어 시력이 유지될 이후 안경을 맞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책을 보거나 근거리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돋보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공수정체의 종류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거리 시력 또한 돋보기 사용 없이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멀리뿐만 아니라 근거리 작업 시에도 안경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진료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민 원장입니다.